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터캠은 2022 버전으로 하고 있어요. 마스터캠은 버전은 거기서 거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지난 시간에 그 페이스커터를 이용을 해서 그 소재의 두께가 지금 21인데, 예, 21 두께를 맞추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G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상에서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봤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센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도면 타일이 여기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센터 작업을 하는데 예, 여기 위치가 뭐 얼마나 돼 있어요? 어차피 이제 도형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홀 위치가 있죠. 여기다 센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3D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처음 시간에 이거를 이제 그 그려놓은 파일이 있죠. 그래서 그때 블랭크를 해놨었는데, 언블랭크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 구멍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센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작업한 파일들은, 유튜브에다가는 파일을 업로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tory, 이제 블로그가 다음 블로그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T스토리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는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가 아니라 T스토리로 바뀌었죠. 다음에 T스토리. T스토리인데 이제 제 이름으로 이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T스토리. T스토리에다가는 이제 파일을 올릴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제 카페 다음에 이칠성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은 이제 카페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 카페는 이제 그 파일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파일들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카페나 티스토리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파일들을 같이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센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사용 공구가 뭐뭐 사용되는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센터 작업을 꼭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을 체크하시고요. 이제 센터 작업을 할 건데 어디다 할 거냐? 뭐 여기 포인트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할 거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공구는 뭘로 할래? 물어보는 건데요. 공구는 센터 드릴을 할 건데, 이게 센터 드릴 맞나? 센터 드릴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지름이 되게 크네요. 지름이 크나? 일단은 마음에 안 들어요. 딜리트 하겠습니다. 삭제.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공구 생성하겠습니다. 자, 공구 생성을 하는데, 이제 센터 드릴을, 여기 센터 드릴 있네요. 다음 체크하시고, 센터 드릴에서 치수, 이게 치수인데 3.18로 돼 있네요. 이게 샹크 지름이 아까 7.94 정도가 됐었네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해도 다음 하겠습니다. 공구번호는 2번이고요. 얘도 1000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이송 속도는 100, 회전수는 1000. 뭐 일단은 스틸로 작업을 하는데 뭐 1000에 100이면 1000 회전수 좀 작은 편이긴 한데 뭐 이렇다고 해서 뭐 공구가 부러지지는 않으니까 아마 시험장에서는 그 감독관님들이 아마 제시를 할 거예요. 그걸 조건을 하시면 되겠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1000에 100으로 하십시오. 뭐 부러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완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공구가 센터 드릴로 되었고요. 여기서 홀더 높이 필요 없고, 공작물,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절삭 파라메타에서, 센터 드릴은 G81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드릴 사이클을 하겠다. 정지 시간은 뭐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 공구축 컨트롤, 뭐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요. 해당 사항 없고, 링크 파라메타.
자, 링크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를 얼마로 할래 되어 있는데요. 가공 깊이는 절대로 해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재료 상단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하겠다. 자, 이송 높이는 R점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10으로 하겠습니다. 아, 절대로 10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전 높이가 있는데요. 안전 높이 50으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50.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프로그램 짤 때, 길이 보정하면서 들어갈 때, 50, Z50까지 길이 보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50을 사용했습니다. 뭐, 다른 건 손댈 거 없어요. 막 복잡한 것들 많긴 한데, 지금 이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좀 많이 추가가 됐는데, 뭐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센터 작업을 했는데요. 이동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보면 현재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갔죠. 키보드 B를 누르면 현재 위치는 10, 여기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고 빠진다는 얘기죠. 컴퓨터가 많이 좋아졌어요. 뭐 시대가 흐름이 이제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컴퓨터에서 검증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그대로 실제도 똑같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여기서 마켓에서 모의가공 해볼까요? 모의가공 체크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커터로 윗면을 치고 센터로 찍고 그리고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색깔을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센터 찍은 걸 볼 수 있죠. 센터를 찍는 목적은 드릴 작업할 때 드릴이 잘 위치를 잡고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센터를 찍는 거죠. 자, 센터 작업까지 끝났고요. 그럼 센터 작업한 걸 한번 직후들 생성을 해 볼까요? 지원 눌러 보겠습니다. 일단은 센터 작업 한 것만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0716 이거 테스트 되어 있고, 일단은 처음에 저는 기계 원점 복귀 하는 걸 선호를 해서 원점 복귀를 했고요. 두 번째 공구가 센터 드릴이다. 그리고 위치 잡고 회전수는 1100으로 했고 Z50에서 길이 보정이 했고, 일단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갔고 끝났다. 뭐 간단한 깔끔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됐고요. 드릴 작업까지 그냥 할까요? 드릴은 현재 이 센터 작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단지 공구하고 가공 깊이 사이클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오른쪽 마우스를 살짝 띄어서 뒤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에 들어가서 수정할 거. 공구는 8파이짜리 드릴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새 공구 생성하겠습니다. 공구 생성. 8파이짜리 드릴이고요. 다음. 그 다음에 직경은 8이고 길이값은 50이면 충분하겠죠. 일단 여기 25니까 소재 두께가 20이니까 2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얘도 마찬가지로 1000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 1000,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1000이겠구나. 1000, 그렇죠. 1000에 100으로 하겠다. 뭐 약간 회전수가 빠른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대로 하겠습니다. 완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절석 파라메타는 팩드릴로 할까, 뭐 깊이가 얼마 안 돼서 칩브레이크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팩값은 한 2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2mm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2mm 들어갔다가 칩을 자른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 연결 조건이죠. 링크 파라메터에서 소재가 21이거든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인데 여기에다가 날급 보정을 체크해도 되는데 그냥 그 공구 직경이 8이니까 38, 24, 2.1이거든. 2.4거든요. 2.4에다가 한 2.4니까 3.4, 3.5. 3.5 정도 한 마이너스 한 25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몇 미리 더 들어간다고 해서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마이너스 25까지 작업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가공 깊이를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날급 보정을 보여주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각도가 118도였을 때 이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 값은 0.3 곱하기 직경이거든요. 그래서 한 2.4 정도가 나와요.
2.4에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관통 길이를 한 1에서 2 정도 주면은 2.4에다가 1에서 2, 3.4. 대충 지금 마이너스 21이니까 21에다가 지금 25로 했죠. 그러면 4 정도를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4에다가 4를 키우려면 한1.6 정도 키웠다는 얘기죠. 1.6 정도를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통기를 더 줬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이걸 써도 되는데 잘못하고 이걸 체크되어 있는 걸 모르고 사용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25를 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5까지 드릴 관통을 한걸볼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드릴자까지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한꺼번에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코드 출력했을 때 어디 보죠? 이건 페이스커터 작업이죠. 끝나고 M01로 멈춰 있네요. 두 번째 작업하는데 얘네들은 공구 옆에 오지 않고 있네요. 그쵸?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얘네들도 공구 옆으로 오게 해야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 제가 포스트를 수정할 때, 첫 번째 공구만 체크를 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공구부터는 또 조건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포스트를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에디터에서 열기, 포스트 파일, 2022밀 포스트에서 디폴트 포스트를 수정하겠다. 자, 디폴트가 어디 있을까? 디폴트. 어우, 보수가 많으니까 헷갈리네. MP판 포스트. 얘를 열기를 해서. 자, 공구 옆에다가 지금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공구만 해당되기 때문에 컨트롤 C를 눌러서 자, 두 번째 공구는 툴 체인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공구 번호가 나오는 위치를 찾아요. 공구 번호가 나오는 위치를 찾아라. 왜안 보여?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얘를 컨트롤 V를 해서 이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두 번째부터도 똑같은 형태로 공구 옆에 툴 커맨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이건? 아, 위에 있는 커맨드를 안 지웠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에 있는 커맨드란 얘기는 공구 이게 돼 있잖아요. 이 커맨드는 생성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딜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다시 한번 출력.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지금 2번, 그다음에 3번, 6파이짜리 드릴다. 사이클은 73으로 됐고요. Q 값은 2로 돼 있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된걸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작업하시면 깔끔하죠? 수기로 짠 것처럼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드릴까지 작업이 됐고요. 경로는 뭐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할까? 먼저, 안쪽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은 포켓 가공을 하면 돼요. 진입점이 있고, 그 다음에 포켓 영역 잡고 작업하면 되겠죠.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지금 4 정도 되거든요. 3mm 그냥 한 번에 쳐도 되겠죠.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하겠습니다. 포켓 가공 어디 있을까요? 포켓이면은 표면 포켓 여기 있네요. 포켓 가공 체크하시는데 진입점으로 사용하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점을 체크를 해서 점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점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체인을 선택을 해서 체인은 뭐 넓은 부위 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공구는 뭐냐? 10파이짜리 평행드밀입니다. 1, 2, 3, 4번 순서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겠다. 얘를 10으로 하시고요. 더블클릭해서 공구 번호가 4번이 돼야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바꿀까? 들어가서 바꾸죠. 네, 공구번호가 다음 4번으로 돼 있고, 얘도 그냥 1100으로 하겠습니다. 왜다 1100으로 할까? 이렇게 하는데, 1100으로 해도 얼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산하기 좀 복잡하고 하면, 그냥 1100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100이면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시험장에서는 거의 초경을 쓸 거예요. 초경 엔드밀이 아마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1100으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송 날도 뭐세 날, 네날 장착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100으로 하면 웬만하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무리가 간다 싶으면 오버라이드로 약간 조절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하향 절삭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일반 가공 형태로 하면 되겠고, 측면 가공 여유는 주지 않겠습니다. 최종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황사각은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는 게 가장 만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 동작은 안함으로 체크해서 내가 선택한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정삭 작업은 정삭, 뭐 측면 정삭, 뭐 하죠. 기능이 있으니까 0.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정삭 실행하겠다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죠. 굳이 보정은 쓸 필요 없겠고, 정삭할 때 진입 뽑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뭐, 넣죠, 그럼. 있으니까. 진입 뽑기는, 가공 여유만큼 주시면 돼요. 0.5에 0.5. 아까 정삭 여유를 0.5를 줬잖아요. 그래서 0.5, 0.5 정도 주시면 되겠고, 깊이 가공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쳐도 될것 같아요.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4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마이너스 4로 돼 있어요. 제로 상단은 0이겠죠? 그리고 이송 높이는 진입 높이에요. 10 그대로 하겠습니다. 복귀 높이가 20으로 돼 있는데, 이송 높이가 10, 복귀 높이, 안전 높이에도 50으로 하겠습니다. 복귀 높이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이송 높이 10, 10 정도면 되겠죠? 절대값 10으로 하겠습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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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빠른 검증 키고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보는데 공과 내려왔어요. 현재 위치 35, 35죠? 그리고 Z-3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3이지? 4가 아니라? 아, 바닥 여유가 들어가 있나 보네요. 조건에 들어가서 바닥 여유. 아, 바닥 여유를 0으로 해야 되겠죠? 수정하지 않았네요. 다시 경로 확인을 해보면,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보면, Z-4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에서 알아서 움직여요. 알아서 다 제거하고, 빠집니다. 아, 여기에서 이 공간이 좀 좁은가 보네. 못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삭할 때, 면이 좀 깨끗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간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수정한다는 얘기가, 아까 정삭 작업할 때 여유값을 0.5를 줬는데요. 0.2 정도 주겠습니다. 0.2를 남겨놓고 황삭하고 그 다음에 정삭 작업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까는 그 좁은 부위를 안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죠. 이게 황삭 개념에서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삭 개념에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자면 황삭이 끝나고 나서 정삭할 때 이송 높이가 떴다 다시 내려오는데 실제 뭐 양산 같으면은 바로 옆으로 가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전한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안 대고 이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안쪽은 됐어요. 자, 그러면 바깥쪽을 해야 되는데 바깥쪽도 포켓 가공에서 그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 포켓 셔링이 포켓 가공. 자, 이때 체인을 잡을 때는요, 외곽과 안쪽을 같이 잡습니다. 체인을. 그다음 공구는 똑같이 18인짜리 평 엔드밀을 하고요. 여기서는 일반 가공이 아니라 표면 가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범위는 지금 확장 범위가 5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면이 이제 그 2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만큼. 들어가는 부위가 여기가 지금 좁거든요. 이 부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공구를 확장을 이 좁은 공간에 공구가 지나가려면 확장하는 양과 이 간격을 포함한 것이 공구 지름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2이기 때문에 7보다 크게 한7.5 정도는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접근 거리는 10, 진출 거리도 그냥 10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따가 이제 경로 진행하는 걸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측면 여유, 바닥 여유는 주지 않고요. 황삭에서는 일정한 오버랩,
뭐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내 측에서 외측보다는 외측에서 들어온 게 낫겠죠. 진입동작은 그냥 꽂아주면 되겠고, 정사각은 측면 정사각 0.2, 그다음에 외측 윤곽은 정사각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드인아웃은 뭐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5로 하겠습니다. 외곽은 깊이가 마이너스 5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하겠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경로가 못 지나가는 부분이 있네요. 뭐야 이거? 자, 여기는 지나가는데 여기를 왜못 지날까 할까? 지금 여기가 2V가 2거든요. 2V를 못 지나가고 있어요. 여유값이 있었나요? 제가 체크를 안 했나? 0, 0으로 돼 있고 7.5. 10에서 7점, 2니까 8.5가 되겠구나. 8.5 정도 주겠습니다. 8.5 정도 주고, 다시 재생성하면 이제 경로가 지나가는 걸볼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공구가 내려와서 좀 빠르게 해볼까? 내려와서 외곽 부분을 대략적으로 한번 제거를 해줘요.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이 많은 부위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쭉 지나가면서 제거하고 제거하고 지금 측면 여유를 0.2를 남겨놓고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사각으로 외곽부 이제 안쪽 내측 윤곽 형상을 쭉 제거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끝. 자, 이렇게 했으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실제 이제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기능사 시험 볼 때는 면치 못따기가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제 현장 같은 경우는 못따기 면치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것만 일단은 모의강 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코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쭉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엔드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엔드밀과 작업하는데 쭉 가는 거죠. 뭐 코드를 봤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럴 때는 백플러스로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백플러스로 확인하면 이렇게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면 심코에서도 공구를 설정을 해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공구 설정에서 1번은 페이스 커터 했었고요, 80짜리. 그리고 2번은 센터 드릴 했었죠, 센터 드릴이고 3짜리. 그리고 3번은 드릴인데 8짜리. 그러면 4번은 평엔드밀인데 10짜리. 자, 솔리드 설정까지 하겠습니다. 솔리드는 최소값은 최소값은 0이겠구나. 0이고, 그 다음에 X의 최대값은 70이겠죠? Y의 최소값은 0이겠고, 최대값은 69가 되겠죠? 그리고 Z는 마이너스 21이 되겠고, 최대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치수 고정하고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됐대요. 뭐 이런 모양이 맞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고, 플레이를 해보면, 페이스 커터 작업하고, 센터 찍고, 드릴 작업하고, 엔드밀 안에 작업하고, 밖에 작업하고,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시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파일 비교, NC 기능에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시간이 나오는데요. 가공 시간은 20분. 17분이네요. 17분이고, 급속 이송까지 포함하면 한 20분 정도 된다라고 가공 시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시간은 한 20에서 25분 정도 돼요. 세팅 시간 한 10분? 그럼 한 30분이면 끝나겠죠. 그래서 가공 시간 널널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깊이 가공을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돼요. 넣어도 뭐 길어야 10분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이 파일을 NCWare에서 실제로 한번 전체적으로 가공을 해볼까요? 자, 이 파일을 어떻게 할까? 저장,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3에다가 테스트 파일로 저장 하고요. 마캠은 뭐 우선 얘도 저장 일단 해놓고 NCWare 나와라. 자, NCWare 나와 있죠. 공작물 돼 있고 공구 세팅이 돼 있나? 일단은 지금
파일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에서 파일에서 열기, 그 다음에 NC 파일을 열겠다. 어디에서? NC 파일은 3에서 열어야 되겠죠? 3에다 저장했으니까. 그러면 NC 파일이 불러와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아, 0717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서 이 부분은 delete. 0717로 해야 되니까 옆으로 가서 delete 해서 0717로 수정했고요. 쭉 보시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다 들어와 있네요. 그죠? 자, 리셋해서 커서를 메뉴로 올리고, 자, 한번 공구 설정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구 설정. 지금 1번으로 장착된 게 페이스커터죠. 그 다음에 2번이 3번. 3번이면은 드릴, 880자로 돼 있네.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분리를 해서, 이 드릴을 뭐, 3, 직경을 3으로 하겠습니다. 3. 3으로 한 다음에 얘는 2번 스테이션에 추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뭘로 되어 있나? 3번은 8로 되어 있는데 8이 없는 상태네요. 그죠? 여기다가 얘를 일단은 분리를 하고, 추가를 해서 8번에다가 추가하겠다. 직경은 8짜리, 길이는 120. 길이는 다 120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12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H 값을 다 120으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공구를 3번 스테이션에다가 추가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1번 18자로 되어 있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매거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거진의 페이스커터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드릴이 아니고 엔드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평엔드물로 했구나. 8번 자리에 이게 3번 공구를 여기를 평엔드물로 했는데 이게 드릴이죠. 드릴로 8짜리 120. 얘를 매거진에 추가, 3번 스테이션에 추가하겠다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릴로 바꿔야 되겠죠. 지금 공구가 드릴, 88짜리 드릴, 그다음에 센터 드릴용, 그다음에 18짜리 평엔드밀 이게 장착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툴패스는 미리 보기가 옆에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뭐 특별히 바이스에 간섭받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작업을 하는데, 공작물을 새 걸로 바꿔볼까요? 공작물 재배치 체크해서 새 공작물로 바꾸고요. 자, 자동 모드 선택하고 스타트를 하는데, 공구를 바뀔 때마다 잠깐 멈추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셔널 블럭이라고 하는 스톱 얘를 체크를 해놓고요. 실행을 시키시면 작업이 끝날 때 멈추겠죠. 자, 스타트 해볼까요? 스타트, 사이클 스타트. 자, 페이스 커터로 입면을 1mm를 제거를 해서 소재의 높이를 21로 맞추고 있고요. 컴퓨터만 좀 잘해도 요즘 젊은 분들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자, M01 때문에 멈췄죠. 그러면 사이클 스타트 또 한번 눌러서 센터 드릴로 교체하고 센터 작업하고 센터 작업을 했나? 자국이 안 나오는데? 너무 빨리 했나? 일단 다시 드릴 작업 체크. 깊이 값이 안 들어가네요. 길이 보정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리셋. 자, 옵셋에 들어가서 지금 보정 값이 옵셋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120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워크 들어갔고 G54. 그러면은 프로그램상에서 뭐가 잘못됐나 봐야 되겠네요. 프로그램 어디 볼까요? 여기서 보는 게 낫겠죠. 자, 1번은 H01로 들어가 있고, 2번은 H02, 4번은 4번, 3번은 3번. 프로그램은 이상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이상이 없고,
여기서 공작물에서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간 거는 맞는 것 같고, 54 됐고. 자, 경로는 제대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얘가 이동하는 것이 약간 뭐가 이상하네요. 이게 H01 맞게 돼 있고. 그럼 싱글 블록으로 놓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01은 일단 끄고요. 자, 지금 1번으로 교체하는 명령이죠. 1번 교체하고, 공구 교체하고 있는 작업이네요. 자, 1번 공구 교체했죠. 그 다음에 위치 잡고 회전하면서 내려오고, Z101만큼, 그 다음에 51만큼, Z0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0에서 윗면을 제거하고 있고요. 쭉 가고 있고, 복기, 그리고 주축 정지, 그리고 Z축 원점 복기,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공구 2번으로 체인지. 자, 2번으로 체인지하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위치가 Z가 50, 여기에 Z가 50이라고 뜨네요. 50보단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를 50이라고 인식을 하지. 50. Z가 50, H02, G43, Z50.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볼까요? 포지션에서, 포지션인데, Z, 절대값, 상대값, All. 자, 절대값이 50으로 든 거는 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H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120, 120, 120, 120돼 있는데, H02가 120. 똑같은 공구 길이는 다 동일한 공구로 길이 값은 맞춘 상태인데, 자, 일단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50에서 G81에 Z-3.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려가지 않고 있네요. G98, G81. Z-3, R10, F100.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네요. Z-3까지 사이클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대로 올라가네. 사이클 실행하지 않고. 3번도 보겠습니다. 3번 공구 체인지 하고요. 그리고 주축 돌아가고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73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빠지네요. 드릴 사이클을 왜 실행을 하지 않지? 그건 좀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드릴 작업을 해요. 센터하고 드릴 작업 하는 거니까 일단 엔드밀 작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구 엔드밀을 매거진에서 찾고 있고요. 그리고 공구를 교체를 하고 내려가고 엔드밀은 작업을 하네요. 지금 사이클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인식을 못하는 거니까 우선 사이클은 무시하겠습니다. 자, 싱글블록 끄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안에를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삭 작업하고 있고요. 외곽 부분을 작업하고 있죠. 자, 드릴 작업을 안 되는 이유를 좀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엔드밀 작업까지
끝내고 정삭으로 한 번 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해상도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실제 기계에서 뭐 이렇게 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릴 작업에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게 명령 중에 드릴 작업에서 98이라고 하는 기능을 얘가 인식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얘를 지워 보겠습니다. 98을 지우고 G81 R값 있고 XYZ 있고 뭐가 빠진 건 아니죠. 리셋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NCWare에서는 도중에 시작하는 기능은 안 되더라고요. 실제 장비에서는 그 2번 공구에다 갖다 놓고 커서 갖다 놓고 실행하면 되는데, 얘는 실행할 때마다 선두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무시하고요. 지금 이제 2번 공구에서 혹시나 지금 98이라고 하는 기능을 인식을 못하나 해서 98을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네요. 일단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체크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까지 해서 작업이 됐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리셋 누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이제 기능사 그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출력이 됐고요. 뭐 심코에서 이렇게 확인해서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세팅이야. 시뮬레이션에서도 세팅하는 것은 이제 실제 장비에서 길이 보정하고 좌표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이제 가공이 완료돼서 형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독관한테 확인만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기계로 전송할 때 그 장비에다 다를 거예요. 아마 USB로 저장을 해서 기계에서 USB 포트에다 꽂아가지고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 DLC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즉 심코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계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심코에서 전송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퍼센트가 꼭 있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없어도 되는 장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퍼센트가 DNC 시작을 알려주는 코드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있어야 되고요. 끝날 때도 이제 DNC 완료를 의미하는 이 퍼센트가 있어야만이 데이터 전송 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심코로 만약에 전송을 할 경우에는 퍼센트를 꼭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아마도 비번으로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번호도 비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번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만약에 내가 등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번호가 7번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마 5라고 입력을 하고요. 대문자로 프로그램 번호죠. 0007 이렇게 해서 저장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3번.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된 거죠. 7번. 그러니까 이제 등번호가 7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USB에 저장해 놨다가 실제 기계에서 세팅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입력하고, 그걸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능사 그 시험에서 머신 센터 프로그램 작성하고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막캠상에서 면치 못따기 작업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면치를 줘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일단 여기도 절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면치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면치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드릴 작업한 부위도 면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면치를 주도록 할 텐데, 면치를 줄 때 이렇게 솔리드 형상이 있으면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도형이 지금 Z0에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작업은 지금 -5에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작업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솔리드 형상 가지고 못따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블랭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따기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을 하면 되겠고요. 이때는 솔리드로 체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는 루프 체크하시고요. Z가 0에서 작업해야 될 구간을 체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면 되겠죠. 두 군데. 아,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여기도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잡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인을 한꺼번에 잡았어요. 자, 공구는 스폿 드릴로 할 건데요. 스폿 드릴이 목록에 있을까? 선택 취소하고 스폿 드릴이 여기 있네요. 확인하시고 파이가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6자리 있네요. 6자리. 6자리 스폿을 하겠다. 1번으로 되어 있나? 얘는 5번으로 하겠습니다. 6자리 스폿을 5로 해놓고요. 자, 얘는 주축의 전수 좀 많이 줘야 되겠죠. 한 3000 정도 주고요. 이송 속도는 한 2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컴퓨터 되어 있고, 이건 2D 못 따기로 하시면 되겠고, 면치 값은 0.2 정도 주겠습니다. 옵셋 값은 0.5 정도. 0.5에 0.2 정도 주도록 하고요. 레디나웃은 생략하겠습니다. 링크 파라메타에서는 증분으로 0. 증분으로 0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대상 엣지 부분에 대해서 증분 값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안전 높이는 50이고, 복귀값 필요 없고, 이송 높이는 절대값으로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면치, 못따기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했을 때. 자, 이렇게 면치가 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먹었네요. 자, 이 부분은 여기 폭이 2거든요. 2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자, 이 부위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어느 부위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닿단 얘기거든요. 이렇게 닿단 얘기는 이 날끝, 이 부분을, 날끝 옵셋 값을 옆으로 빼게 되면 여기에서 이 값, 이 충돌된 부위가 옆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빼는 값을 한, 지금 이게 한 1mm 정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간섭이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날끝 옵셋 값을 1 정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날끝 옵셋이 여기 보시면 0.5로 되어 있는데 얘를 1.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해보죠. 이 부위가 가장 좁기 때문에 이 부위만 간섭을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상이 없으면 실제도 이상이 없어요. 공구가 파이가 정확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응용 가공,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실기에서 NC 프로그램 생성하고 머신 센터 조작에 관한 어떤 시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먼치 못따기는 안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실제 제출되는 과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 그 채팅방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하실 때 좀 관계없는 내용, 선반하시는 분, 머신센터 하시는 분, 그리고 부가축 또는 뭐 사축 또는 우축 또는 턴밀 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구분을 해서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뭐 필요하시면 그 멤버십 가입하시고 구분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일단은 이제 공통된 사항이 같아야만 서로 간에 볼 수 있으니까 참고가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마스터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버전은 2020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버전이 이제 아직도 현장에서는 9.1을 쓰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9.1이 편하면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좀 상위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캠 2020은 마스터캠 홈페이지 가입하셔서 데모 버전 다운로드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연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이제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 이메일 주소라든지 그리고 다음 카페 그리고 티스토리 이런 곳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칠성이었습니다.